내척 시상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. 여섯 번째. 정신병입니다. 자, 내척 시상 증후군은 구체적으로 MD입니다. MD. MD하고 인트라라미날 누클레어스. 아, 또 이런 모르지. 예. 자, 인트라라미날 누클레어스. 우리나라 말로 시상 수질 판내핵. 예, 적어줄게요. 자, 요게, 시상 수질. 수질판 속에 있는 핵, 이거 중요합니다. 이 두 핵이 문제가 생기면, 저도 놀랐어요. 이, 특히 MD 핵이, 이쪽 두 핵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정보가 있나 하면요. 네. 바로 기억상실이 나요. 기억상실. 그 다음에 또 뭐냐면, 무감정, 무관심, 그 다음에 무언어. 아, 세상에. 이거 다시 공부해봐야 돼요. 언어에도 장애가 생겨버린다는 거야. 와,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야. 아니, 이쪽에 MD가 잘못됐는데, 이거 벌떡거리는 심장 같은 그 감정이 해로운데, 이거 잘못됐는데, 왜 기억이 끊어져 버리지? 이거는, MD는 지금 뭐냐, 파편체로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런데도, 야가 문제가 생기면, 바로, 이거 바로, 내적 시상 정후군에서 언어가 안 되고, 그 다음에 기억이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야.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.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요거 지식을 추가로 왔어요. 굉장히. 그래서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, 기억이. 이 부분은 어디 잘못돼도, 유두체 잘못돼도 기억, 유두체 그, 코카르사스 정글에서 술 많이 먹으면 요게 삭아요. MD, 아.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술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 쯤 끝에쯤 하면 이제 기억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려요. 근데 이 사람들도 뭘 하는 줄 알아요? 캬, 작화를 해요. 코카르사스 정글에 한 70% 사람들이 작화증이 있어요. 막 이야기를 막 지어내. 작가증이란 말은 뭐냐면 지을작자 이야기하자 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황당해요. 그저 올리버 삭스의 책에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작가증은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.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내요. 우리가 바로 꿈이 작가증하고 비슷한 겁니다. 이야기 계속 지어내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자기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부족관에 있는 정점에 있는 직원인데 하, 자기가 옛날에 뭐 군대에서 어떻게 했고 막 뭐 했고 막 이야기를 손님 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야. 하는데 이야기가 매번 달라. 자기 직업이 나이 다도 막 20이나 넘어 뭐 하는 거 입에 거품으로 하는데 그 사람 얼굴 표정 뭐 진지한 거야. 자기 그랬다는 거야 실제로. 수준이 그랬다는 거야. 추워도 심하잖아요. 그게 자가증이에요. 페블러스라 그러는데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 해로가 잘못되면 그래도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기억을 불러오는데 여러 가지 유추가 할 수 있어요. 이거 대뇌피질은 일화 기억들을 막 불러오는데 그걸 자기 걸로 아니 의미 기억을 불러와갖고 자기 걸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. 자기가 실제로 했는 일을 줄 알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 됐죠? 그래서 감정하고 기억은 분리할 수 없어요.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.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기억 잘하는 사람이야. 기억 잘하려면 뭐가 된다? 예, 따라서 눈에 불을 켠다. 예, 얼굴 표정 보면 하잖아요. 그 사람이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.